뭐 잘했다는 건 아닌데요. 밤새 생각해 보니 다른 건 몰라도 바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. 어째서? 작년에 이 회장 딸 이비인후과 의사랑 결혼했는데 80평 아파트에 일하는 사람까지 딸려 보냈어요. 병원도 짓고 있다고 했고요. 밤새 생각했다는 게 겨우 그거요? 우리가 없는 집도 아니고 바라는 게 아주 이상하진 않잖아요. 아, 그 집은 남자 쪽에 아무것도 없는 집이랬잖아. 있어도 공짜는 얼마든지 좋은 거예요. 기대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건그 시어머니 드러난 성격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고요. 정말 안 그런 것처럼 굴었어요. 아,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처럼 난리 쳤잖아. 처음부터 결혼시키지 말았어야 했어. 열쇠 보낸다고 생각하자고요.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. 나는 미니도 그렇게는 못 보내. 그런 이상한 집구석에는 더더욱. 벌써 나가시게요? 서산 다녀야 해. 아직도 안 내려온 거야? 야. 기척도 없었다고? 어제 보니까 몸이 야 시원찮은 것 같던데. 아직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군. 올라가 보고 상태가 어떤지 전화해. 어디로요? 귀통량 보냈어? 아이고, 말 곱게 하면 어디가 덧나. 진짜 사람 기분 잡치게 하는 데는 선수요. 어디 아픈가? 이모님 나가셨으니까 내려가자고. 아, 어지러워서 그래요. 에휴, 그렇게 먹는 게 없으니까 어지럽지. 그럼 누워있어. 내가 가져다 줄게. 응. 아니에요. 내려갈게요. 그래, 그럼 내려와. 된장국 끓였어. 응? 아니, 어디 가? 동서, 설마... 나갈 것 같아요. 아, 밤새 안녕이라더니 이게 뭔 일이요? 아, 요즘 뭔가 있다시피 했지만은, 아, 뭐야 도대체? 속이 너무 비면 어지럽고 메스껍고 그래. 많이 먹어. 응? 응? 아유, 아유, 이런. 아유, 여기. 아이고, 어떻게. 아이고. 죄송해요. 아휴. 저, 혹시 애기 쓰는 거 아니요? 아니요? 아, 따져보면 될 거 아니요? 아, 아니에요. 언제 지났는데? 일주일 지났는데 벌써 입덧하는 법 있어요?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? 그러면 아직 모르지. 마지막으로 자네한테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부른 거네. 나가라고 했다면서? 아, 아닙니다, 회장님. 저는 헤어질 생각 없습니다. 근데 왜 그런 소리를 해? 어쩌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뿐입니다. 그런 말을 자네는 어쩌다가 하나? 죄송합니다. 영은이가 자네를 속였다고 생각한다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낫겠네. 아닙니다. 저는 믿습니다. 누가 뭐라 해도 저는 믿습니다. 또 설령 무슨 일이 있다 해도 지난 일은 지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서 영은이한테 그런 식으로 하나? 어머니가 헤어지라고 하셔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만 그렇게 됐습니다. 자네 사내 새끼야, 계집애야! 네 모자가 단순히 그 문제만 갖고 애 내몰려고 하는 거라면
얘기는 간단해. 당장 영훈이를 불러내서 결말 짓지. 아, 아닙니다 회장님. 그런 게. 그렇다면 뭐야?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. 약속드리겠습니다. 정말입니다. 자넨 그렇다 치고 앞으로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건가? 어머니도 소문만 믿고 실수였다고 했습니다.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.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. 영은이 마음이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야. 제가 사과하고 설득하겠습니다.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.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받아봐. 회장님 오셨습니다. 회사에서 나오기 전에 주서방 만났다. 지 어머니 거는 모르고 있더구나. 모르는 채 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꼭두각 신호를 하고 있어. 그럴 리가 없어요. 몰랐다니까 그렇게 믿어두자. 거짓말하는 거예요. 회장님 무서워서 발 뺀 거예요.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? 네. 내 생각하고 비슷하구나. 그렇지만 너와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않니? 너와 내가 반드시 옳다고만 할 수 있을까? 좋아. 아무튼 그 녀석 나한테 처석같이 약속을 하고 갔으니까 좀 더 두고 보자. 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? 한 번만 기회를 달랬어. 사정을 하더구나. 아무리 인간이 부실해서 이놈은 자르지 않으면 안 되지 하면서도 마지막 기회는 꼭 한 번 더 주었다. 누구에게라도. 경솔했다는 오점을 남기기 싫어서야. 알겠니? 깨는 건 어렵지 않아. 한두 달 당겨지거나 늦춰지거나 마찬가지야. 그러고 싶지 않아요. 그래. 알았다. 네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. 갔다 와서 결정하자. 내가 갑자기 일본을 좀 가야 해. 그러니까 공항까지 가면서 얘기를 좀 더 하자. 다녀오세요. 못난 놈. 아, 당당하게 집으로 들어가. 녀석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봐. 네, 회장님. 그래. 틈 봐서 전화하마. 네. 네. 회장님 방금 들어가셨습니다. 네. 영훈 아가씨 지금 차에 계십니다. 네. 사모님 전화인데요. 네.